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? 아예 찢어버리겠다. 오장육부를 갖다 준답니다. 오장육부 맞아요? 오장장. 아, 아니 근데 이거 수육 느낌이. 아 진짜 맛있다. 지금 먹어요 여러분들. 아 이거 술안주 딱인데? 여기 저기 보면 있어. 오향장육이라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내가 본부 중대장 할 때 그 본부 중대 중대원이었어. 얘가 항상 간부들의 이제 관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애였던 거라 계속 챙겨줬어. 얘가 이제 휴가를 나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온 건 맞아. 얘는 휴가 보내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도 맞아. 이유는 이제 뭐 그 얘는 사람이 덜 됐고 휴가 나오면 안 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, 어쨌거나 국법상 그 일병 달고 이제 100일 휴가라고 하나? 뭐 1차 휴가를 나간 거야. 근데 얘가 이제 얘가 친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. 휴가를 나가서 뭘 해야 되겠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연락하고 어느 자리에도 막 끼고 했는데, 얘가 뭐 기분이 뭐 좋았는지 아 여기 술 제가 다 내겠다 그리고 계산도 막 다 한 거지.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집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. 근데 돈이 없잖아. 뭐 몇백만 원이 아 몇백만 원 아니고 뭐 술값 뭐 한 2, 30명 자리에서 술값 계산 100만 원씩 정도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막 처음에는 한두 번한테 준 거야 부모님이. 근데 계속 되니까 휴가가 막 9박 10일 되잖아. 맨날 이렇게 하니까 칼을 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하고, 어? 막 친형이 있었는데 친형한테 막 친형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뭐 돈을 막 받고 막 하다가 너무 이게 지속이 되니까 전화가 중간에 왔어. 부모님한테 빨리 데려가라고. 근데 어떻게 데려가? 데려갈 수도 없고. 그렇죠. 법적으로 되셨다. 그래서 뭐 전화 통화도 막 한 시간씩 했어. 부모님이랑도 한 시간씩 통화하고. 이제 얘가 복귀 날이 된 거야. 우리 대대장님이 걱정이 됐는지 오전에 나를 불러서, 나 본부 중대장이니까 너 저기 올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 나가서 데리고 와 한 거야. 너 차 없으니까 정작장료 심형이하고 갔다 와 한 거야. 우리가 4시쯤 나갔지? 어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먹고 가겠다. 통화했어 그때만 해도 아 저 6시쯤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. 8시까지였잖아. 뭐지? 8시까지였고 6시쯤 가겠습니다. 6시에 터미널 도착하면 어 그래 6시쯤 와가지고 중대장이랑 밥 한 끼 먹고 이제 들어가자 한 거야. 나가서 기다렸지. 뭐 터미널 가니까 4시 반? 5시쯤 돼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래 그때까지 좋았지. 전화해서 오고 있지? 아 예 중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고 있습니다. 그래 그래 6시 어간 이게 올 때가 됐잖아. 전화했지? 안 받아. 아니 아까 분명 탄다 그랬어 버스를. 그래서 어? 아니 버스가 됐나? 아 자고 있나? 막 오겠지. 별 생각 없었어 진짜로. 아 6시 지나고 한 6시 반쯤 되는데 이제 와야 되잖아. 그런데 혹시나 안 받아. 그때 이상하다 싶었지. 부모님한테 전화했지. 출발했나요? 그때 부모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. 뭘 출발을 하냐? 군복 여기 있는데 뭔 소리냐? 아 진짜? 군복 여기 있다. 아 군복 입고 가야 되니까. 뭐야 싶은 거야. 군복이 두 벌을 가져갔나? 그냥 하나를 남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한 7시 다 돼가 전화가 됐어. 어디야? 했더니 아 내가 여기 버스다. 야 너 아까 버스 탔다며 언제 도착하는 거야?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중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. 통화 됐으니까 아 오케이 좀 버스가 좀 됐나보다. 길이 막혔나보다.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향을 봤지. 다 원활하대. 근데 이 지연될 일이 없는 거야. 또 전화했지. 오는 거 맞아? 아유 그럼 중대장님 걱정하지 마요 진짜 갑니다. 버스 기사님 좀 바꿔줄 수 있니? 아 제가 맨 뒷자리라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몇 시 차를 탔냐까지 물어봤었거든. 아 그래. 시간대까지 보니까 마침 또 걔 말한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걔 도착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오는 차를 봤는데 거기서 내리는 거 없으니까. 아 그것도 맞지. 그 내리는 애를 바로 잡아서 우리도 캐치해와야 되니까. 아 이상해. 안 내리고 애도 이제 또 전화해. 또 전화 또 안 받아. 미치겠는 거야. 대대장한테 보고했지. 또 날라오지. 이 새끼 씨발 뭐 어쩌마 막.
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최재명 임대근이었나? 아 그래 둘이 마침 휴가 복귀 때였는데 우리를 봤어. 야 가지마. 왜? 뭔 일 있냐? 얘네도 휴가 와가지고 갑자기 투입된 거야. 이천에 내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건가? 너 저기 가고 너 저기 가고 너 여기 가고 나 여기로 갈게. 뭣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녔다. 어! 진짜. 다 찾으러 다닌 거야. 그러다가 전화가 8시 반? 임대근 하자가 전화가 와서 찾았습니다. 어딘데? 해서 갔던 게 무슨 시티은행인가? 거가서 내가 결제를 했나? 차주정 얘기를 해. 야, 이 손님이 택시를 타서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다. 언제 탔는데요? 한 30분 거리였던 것 같아. 30분. 아, 그거밖에 안 됐나? 안 됐던 것 같아. 가까웠어, 생각보다. 그래서 얘는 이미 출발했던 건 다 구라였고, 뻥이었고, 8시 다 돼가서 택시를 타갖고, 글로 온 거야. 그렇게 했다고 들은 거는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돈 이 회사로 보내라. 집에서도 안 보내준 안 보내준 거지. 어. 그러니까 한 바퀴만 더 돌아달라 이거 한 바퀴 더 돌고 또 ATM에 가서 들어왔는데 또 안 들어오고 그 이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라. 아 맞다. 얘가 돈 모르는 나 그때 몇십만 원 모르셔도 들었거든. 아니야 몇십은 아니었어. 10만 원대였어. 어쨌거나 결제한 건 맞고. 그럼 그 택시비는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내고 끝난 건 받았나 집에서? 받았던 거 같아.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근데 이게 8시까지가 그 커트라인인데 9시가 지나면 타령이야. 근데 당시 시간이 8시 한 40분 됐을 거야. 그래서 얘가 그 2000 그 거리를 120km로 갔어. 너 기억나지? 그때로 와갔지. 응. 이 양옆에 그 최재명 하사라 임대근 하사라 얘를 양옆에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이렇게 걸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차 안에 있지만 얘 차 안에 있지만 그리고 쏜 거야. 다행히 예, 통화했지. 9시 전까지 그렇게 밟으니까. 아 근데 그 차 안에서 중대장이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? 저녁 아까 먹기로 하지 않았냐. 내가 그때 좀 심하게 욕을 했지. 너 아가리 한 번 더 싸볼냐? 아 찢어버리겠다. 어쨌거나 잘 유병수를 통과를 해서 대인께 보고를 드리고 잘 마무리됐지. 다음날 불렀지. 얘는 이미 영창을 가야 돼.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너가 있었던 일들 일단 핸드폰을 갖고 왔어 얘가. 그래 갖고 오라. 얘만 그때 안 됐는데 얘는 특별히 가져오라고 했다. 그래서 전화가 다 됐던 거야. 그 있었던 문자 내용과 다 맞지. 그랬더니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어. 근데 얘가 군대를 가면서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야. 여자가? 이제 휴가를 나가서 이 남자한테 협박을 한 거지. 죽여버리겠다. 이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그런 썸씽 때문에 간다고 뻥을 치고 늦게 온 거야. 그때 일들이. 그리고 이제 종이 몇 장을 주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 다 적어내라. IQ 테스트도 시켰거든. 말을 잘 못하고 글 쓰는 것도 부족해. 이 IQ 테스트 한 이유가 70 이하인가가 나오면 전역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군법이 있거든. 근데 얘가 70이 조금 넘었었어. 그래서 전역을 못 시키는 거지. 그리고 적은 것도 다 뻥인 거야. 이거 다 봤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냐. 너가 있었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. 중대장은 널 영창 보내고 싶지는 않다. 사실 보내고 싶었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 안 된 거야. 내가 얘를 때렸어. 정강이를 깠지. 그래서 나는 중대장 보직캠을 당한 거야. 그래서 작전장교로 한 거지. 걔가 헌병대 찔렀거든. 맞자마자. 아 근데 잘못한 거지. 아 진짜 어떻게 찔렀는데? 전화하고 막 바로 전화했나 걔가. 야 맞고 뭐 죄송합니다 했는데 걔가 이제 나가서 이제 전화해서 맞았다. 우리 대대장님 근데 고마운 게 나 원래 징계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. 때렸으니까. 근데 대대장님이 그냥 보직캠으로 마무리 짓자. 난 보직캠 당하고 작전장교로 간 거야. 아 뭐 때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은 일 중에는 제일 임팩트 있는 일이고